이번 영상에서는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모델이라는 것이 Large Language 모델의 약자인데 대규모 언어를 다루는 모델입니다. 새로운 개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크게 다를 건 없고 대규모 모델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rge Language 모델이 뭐니? 하고 GPT한테 물어봤더니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그런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리고 만들어낸다 라고 돼 있고 밑에 줄에 NLP 태스크를 사용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혹은 뭐 기계어도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들을 처리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고 그 언어들을 처리할 때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다 혹은 꽤나 많은 양의 리소스를 사용한다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는 겁니다. 번역이라든지 혹은 오타를 수정한다든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든지 혹은 뭐 요약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Large Language 모델의 태스크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NLP랑 LLM에 대해서 비교는 해봐야겠죠.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LLM의 경우는 NLP의 한 분야이자 굉장히 큰 데이터셋만 쓴다라는 것, 이 차이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LM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외부에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Large Language 모델이 있고 Large Language 모델에서 어떤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할 거예요.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주로 인터넷에서 있는 소스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ChatGPT가 학습을 할 때 사용한 리소스들이 인터넷에 있는 문서들, 대화들 다 끌어모아서 그 구조를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Knowledge Resource라는 것이 그런 방대한 언어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여기 1번 보시면 이 프롬프트와 쿼리는 ChatGPT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Large Language 모델이 뭐니? 하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입력을 하면 여기서 찾겠죠. 최종적으로 Large Language 모델을 거쳐서 대답을 내놓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통과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결국엔 Large Language 모델에서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 내놓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트랜스포머 구조고 여기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풋에서는 질문하는 거, GPT한테 무슨 질문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 인풋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아웃풋 단으로 넘어가서 이 아웃풋 단에서는 대답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왼쪽 그림에 있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딥러닝 모델,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글씨가 어떤 글자인지를 분류한다든지 이런 분류 모델은 데이터 자체의 특징만 뽑아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언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소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 동사가 오고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으로 어순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형성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한 관계들을 찾는 것이 self-attention이라는 구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같은 문장, 한 문장 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관계를,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사이에서 it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animal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고 이 animal이라는 걸 분석을 할 때 자기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인 it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있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모은다고 했잖아요. 논문 같은 전문적인 것부터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댓글처럼 조금 문법이 틀릴 수도 있는 혹은 어순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언어에 대한 구조를 배울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지식까지도 다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들을 습득을 할 때 워드 임베딩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단어와 단어들이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숫자로 변환이 돼야 돼요. 숫자로 변환을 할 때 조금 더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은 유사한 숫자들끼리 묶이는 겁니다. 여기 수도와 국가가 지금 다 이렇게 짝지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다 하나의 숫자로 할당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같은 국가와 도시의 묶음들은 같은 숫자로 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숫자들로 묶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월드 임베딩의 원리인데 위에처럼 셀프 어텐션을 활용한 이런 기본적인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숫자로 매핑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월드 임베딩의 특징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 즉 손글씨 분류 혹은 뭐 예측 같은 특정한 태스크를 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모델 자체의 것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분류 문제라든지 혹은 내가 어떤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 텍스트가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지 긍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지 그러한 특정한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이 Large Language 모델을 갖고 와서 거기서 Fine Tuning, 즉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조금 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LLM 자체가 이런 Fine Tuning을 할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ChatGPT 같은 경우도 사실은 GPT-3, GPT-4라는 이런 사전 학습 모델에서 맞춤형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인 튜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점을 알려드리자면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져와서 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지식도 학습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헤이스피치라고 혐오 발언, 증오 발언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되고 사람들이 다 걸러줘야 된다는 거죠. 가짜뉴스를 생성한다든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LLM 모델에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GPT를 포함해서 굉장히 모델 자체가 커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델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 관리 같은 것도 LLM의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인터넷에는 영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많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ChatGPT에도 한국어를 입력하면 생성하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아직까지도 LLM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적은 한국어는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비주류 언어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려는 것이 많은 기업들과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LLM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알아봤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